있습니다. 졸업하신 학교를 선택해주세요. 학점을 입력해주세요. 보유하고 계신 어학점수를 입력해주세요. 활동사항을 입력해주세요. 자신의 스펙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입력하지 않은 스펙이 남아있습니다. 같은 스터디를 하면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주식이는 본인의 이익만 챙기기보다는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웨딩홀까지 물이 넘친 적이 있어요. 선영이는 침착하게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하객분들을 대피시켜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기 마련인데 우영 오빠는 편견 없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되게 편해요.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자신감도 많이 잃고 현실에 안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아롱이는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고 거침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예쁜 친구입니다. 마케터를 꿈꾸는 우지영의 뜻밖의 스펙은 능동적인 마인드입니다. 최준식의 뜻밖의 스펙은 관계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도처 능력입니다. 확인한 당신의 뜻밖의 스펙을 직접 말씀해주세요. 사려 깊은 마음입니다. 빠른 순발력과 적극적인 대처이다. 관계에 대한 진정성. 능동적인 마인드. 스펙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Respect yourself. 최고의 스펙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빠른 순발력과 대처 능력, 취업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이력서에는 담을 수 없는 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갈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을 마인드브릿지가 응원합니다. Respect yourself. Mind Bridge.